국회가 개정 휴업 53일 만에 가까스로 하반기 원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나중엔 과방위 행안위원장 자리 논쟁까지 겹치면서 두 달 가까이를 허송한 셈입니다.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행안위, KBS, MBC 문제가 달린 과방위원장 자리는 여야가 1년씩 교대하기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일 동안 비워졌던 18개 상임위원장석이 이제야 채워졌습니다. 여야는 약속했던 시한을 두 차례나 넘긴 끝에 오늘 오전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합의한 대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각각 다른 당이 맡는 관례를 민주당이 깼었는데 2년 만에 정상화된 겁니다.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씩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야당이 먼저 봤습니다. 여야 모두 썩 만족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은 셈입니다. 국회를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검수안박 후속 조치를 다루는 4개 특위는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와 6대6 동수로 구성하자는 국민의힘 요구가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정치개혁 특위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동안에도 의원들은 세비로 1,280만 원씩을 받아갔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